29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스트링과 캐릭터 코드인데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뭐냐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캐릭터 스크립트라고 하는 펑션을 하나 정의를 해서 숫자를 넣는 거죠. 숫자를 넣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121번. 그러니까 문자 코드 121번이 어떤 언어에 속하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121번 하니까 이렇게 라틴이라고 나오죠, 그죠? 121번을 라틴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자, 만약에 우리가 1211번으로 해볼까요? 그렇게 해서 똑같은 코드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결과 어떻게 나오나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릭릭 시릴릭이라고 하는 언어예요. 그리고 1211번이니까 여기 들어가죠. 두 번째 칸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용되고 있는 언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작할 수 있는 펑션을 한번 구성을 해보십시오. But baby, it's a good day for the travelers and the sinners, all the would-be winners. The everyday begin again.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로 destructuring 기능을 써서 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sum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전에 미처 못 봤던 거예요. 무엇이 어딘가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array 메서드 중에 하나입니다. 있으면은 true, 아니면은 false가 되죠. 그래서 if 만약에 이게 true가 되면은 그것을 return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return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뭐 속하는 것이. 만약에 두 개 이상의 어떤 엘리먼트가 있다 그러면 둘 이상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하나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에피소드 28번의 composability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석으로 칠해놓고 그리고 이것도 주석으로 칠해놓고 이것만 볼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결과를 돌려보면은 1188 이렇게 나오죠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여기는 이 코드가 이전에 봤던 이 코드와 같은 동작을 해요. 그런데 이게 훨씬 더 빠릅니다. 훨씬 더 빨리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앱스트랙트 스타일을 좀 덜 추상적인 방식, 좀 더 구체적인 방식. 이 앱스트랙트 방식을 우리가 데커러티브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데커러티브 방식이고, 그리고 이것을 임페러티브 방식이라고 보통 해요. 임페러티브는 less abstract. 이걸 데커러티브는 more abstract. abstract로 변할 수 있는데 덜 추상적인 방식이 일반적으로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러면은 이게 더 간결하잖아요. 간결하고 거기도 깔끔하고. 그렇죠? 여기보다 좀 언익이 돼 있는 것이 덜하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거는 좀 생각을 해 봐야 알 수가 있지만 이건 한눈에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데커러티브 방식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임페러티브 방식이 더 좋은 경우가 사실상 더 많습니다. 우리가 코딩할 때. 그래서 임페러티브 방식은 나쁜 것이다. 데커러티브 방식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딩을 할 때는 사실상 임페러티브 방식을 더 많이 쓴다는 것. 왜냐니까 이게 속도도 더 빠르고 더 간결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커러티브 방식을 우리가 코딩의 이걸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코딩의 기본 패러다임을 삼는 이유는 이게 보다 앱스트랙트한 방식이 보다 사람들이 쓰는 일반적인 언어 패턴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한국어나 영어나 이런 데 좀 더 가까운 형태이므로 프로그래머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자신의 로직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데커러티브 방식의 장점이에요. 자, 그 점을 한번 언급을 하고 지난 에피소드에서 언급해서 되는데 안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이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되죠.
자, 이렇게 스스로 구성을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아주 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닫아놓고 코드를 작성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죠. 반드시 스스로 작성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하고 실제로 코드 작성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에요.